시중에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는 사설 모의고사들이 몇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꽤 있어서, 야, 이걸 꼭 풀어봐야 되나? 고민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겠냐마는, 그래도 사교육비 부담이 되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해야만 고득점이 가능하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실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EBS가 있습니다. 유명 사설 모의고사에서 적중했다고 하는 내역들 보면은 EBS 연계 교재에 있는 내용을 예쁘게 정리한 거거나 혹은 그 지문과 비슷한 내용을 변형 출제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EBS를 바탕으로 10배수 정도 모의고사를 찍어내다 보면 적중되는 게 당연히 생기죠. 근데 우리가 단순히 적중이 목적이라면 그냥 EBS 공부하면 돼요. 교재 가격도 얼마 안 하고 또 연계 교재는 EBS의 파일이 다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무료로 공부할 수가 있고 분량 대비 적중률만 따진다면 EBS가 제일 좋아요. 만약에 EBS가 없었다면 이런 EBS와 비슷한 적중률을 자랑하는 사설 모의고사는 진짜 엄청 비싸게 팔릴 겁니다. 문학 작품뿐만이 아니라 독서까지 하여튼 적중률이 50%가 보장되는 그런 게 어딨어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EBS를 깔보고 20만 원 내외의 유명 사설 모의고사 시리즈를 선택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올해 수능 끝나고 뭘 봤냐면 분명히 EBS에서 적중한 내용인데 그걸 예쁘게 정리한 유명 사설 모의고사의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서 야, 역시 이 모의고사가 앞으로 무조건 필수다!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둘중 하나일 거예요. 그 사설 모의고사 알바거나 혹은 EBS 연계 교재를 완전히 깔보고 있는 친구겠죠. 물론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EBS가 만능은 아니에요. 저도 EBS가 만능이어서 여러분 EBS 1년 내내 꼼꼼하게 보세요. 그럼 고득점 나와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는 EBS 활용법과 관련된 영상을 따로 찍을 텐데 하여튼 핵심은 뭐다? 단순히 지문 적중을 위해서 비싼 사설 모의고사를 풀 필요는 없다. 적중만 놓고 보면 EBS가 킹왕짱이니까. 자, 근데 목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연습이 목적이다. 그러면 뭐 EBS 연계 교재도 풀고 EBS 비연계 교재도 풀고 또 돈과 시간이 있으면 유명 사설 모의고사도 풀수 있겠죠. 이런 사설 모의고사 업체에서 직전의 수능과 아주 유사한 경향의 모의고사를 뽑아내는 능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능 기출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좀 실력이 쌓였다면 그러한 전제 하에서만 사설 모의고사도 추가로 풀어보는 거 괜찮아요. 특히 재수 삼수생들은 딱히 공부할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다 예전에 풀어봤던 거고 더 공부할 게 없다면 어떻게 보면 새롭게 공부할 만한 거의 유일한 재료일 수가 있어요. EBS 연계 교재 며칠 만에 다풀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위해서라면 유명 사설 모의고사 푸는 것을 제가 말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뭐 말릴 수도 없고요. 그런데 내가 아직 수능 기출 분석이 덜된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특히 이번 수능이 좀 사설 틱했으니까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풀겠다. 이런 건 굉장히 비논리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설 틱하다 그러면 지문에 주어지지 않은 정보가 문제풀이 핵심적으로 쓰일 때 혹은 지문에서 정답으로 가는 사고과정에 약간의 논리적 비약이 있을 때를 가리키거든요. 근데 이번 수능에서 지문에 주어지지 않은 정보가 문제풀이 핵심적으로 쓰였어요. 그런 면에서 이번 수능이 사설틱했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구성된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 내가 수능을 더잘풀수 있게 되느냐? 제 생각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정답으로 가는 사고과정에 논리적 비약 있는 문제를 많이 풀게 되면 수능 문제를 잘 풀기가 더 어려워져요. 수능은 어찌됐든 그 사고과정은 매우 치밀하게 구성되어서 나오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비싼 사설 모의고사를 푼다면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적중을 위해서라면 볼 필요 없다. 수능이 사설틱하게 나왔기 때문에 라면 또볼 필요가 없다. 언제 봐야 되느냐? 모의고사 시즌이 되기 전에 좀 실전처럼 연습해보고 싶을 때 그때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풀더라도 항상 수능 기출 분석이 충분히 끝난 상태에서 이 판단 기준이 딱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풀어야 좋은 문제와 나쁜 문제를 내가 스스로 평가할 수도 있고 내 사고의 논리적 비약도 막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럼 이걸로 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됐으면 좋겠고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